네, 정용실 뉴스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그리고 콩 앱으로도 들어오셨네요. 요즘에 콩으로는 보이는 라디오 같이 보실 수도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부터 오늘은 좀 차근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27일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제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안전사고 16건을 분석을 해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대부분 사고에서 원청 최고 책임자는 처벌을 피했다고 지금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지 앞으로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조 전 대표께서 좀 정리해 네, 주세요. 네. 우선 중대재해법 시행이 27일이기 때문에 네. 일주일을 앞두고 법무부 내에 있는 중대안전사고 대응 TF에서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주요 이제 안전사고 16건을 네. 분석한 사례집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제 사례집에서는 유형별 5가지로 나눠서 이제 사고의 원인과 사고 이후 관련자에 대한 사법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담아서 각 현장에 배포해 이거를 예방 의무 그리고 좀 참고 자료로 삼도록 하는 동료 차원에서 배포를 하게 된 건데요. 네. 이제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장 현장에서 발생했던 타워크레인 사고. 아. 이 경우에는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사고 배경에 원하청 구조로 인해서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지면서 사실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제 발주처나 이런 부분은 또 사법 처리 과정에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네. 어떤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법원까지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 사례들을 담으면서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 원청의 책임을 인정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좀 배포 를 했고 네.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서 정부가 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처벌의 이제 그렇죠. 수위를 높임으로써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최대한 더 노력하고 또 각성하도록 하려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주안점을 이제 삼아달라 이런 부분을 강조한 상황입니다. 네. 네, 다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이 된 이후에는 원청도 이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네. 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은 했지만 앞으로 판례가 어떻게 쌓여갈지가 또 관건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안전의무라는 것이 A, B, C라는 역할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어떤 안전관리에 미흡하거나 좀 부족했을 경우에 이제 부작위한 행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형사상 처벌을 가능하도록 좀 개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다면 안전 의무가 이제 다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입증 책임이 결국에는 이제 원청이나 네. 일원으로부터 네. 좀 자유로운 부분을 초반에 이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던 목표로부터 좀 벗어나 있다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나 제외돼 있죠. 네,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비용이 50억 미만의 뭐 사고 그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도록 2년간 또 유예 기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우리가 그럼 그 사이를 메꿀 것인가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목표를 정확하게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그래서 처벌을 이제 높였다 수위를 높였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 안전 의무를 더 강화할 수 있을까에 조금 더 목표 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원하청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구조적인 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서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우선 법무부가 발간한 이 사례 자료집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렇죠. 지금은 현행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제 그걸 규율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사례들을 모은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보다는 대체적으로는 예. 현장 관계자들 그렇죠. 중심으로 이제 책임을 물어오던 법적 조치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가 사례를 규정한 그 16건이 있는데 예. 그게 최근 5년 안에 발생한 중대재해입니다. 근데 14건이 이제 대형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원청 책임자의 안전 관련 업무하고 발생한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거의 인정이 되지는 않았고 원청 책임자도 처벌을 면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원청 책임자의 행동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만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구조의 판례를 계속 예. 내왔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에 시행되는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그게 경영 책임자의 명확한 의무로 이제 되어 있고 네. 그 대상이 이제 그걸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네. 징역의 하한선을 설정한 또 이제 최초의 법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형태로 이제 징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처벌이 아주 강하네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놓고 네. 이제 경영자 예,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냐.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최근에 그래서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경영 책임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았을 땐 대표이사인데 그렇죠. 대표이사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이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전 담당 이사도 그 경영 책임자의 범주에 속하도록 들어갑니까? 예, 하고 있는데 그 법리를 이제 근거로 해서 대표이사 따로 그런 안전 담당 이사를 따로 둬서 이 사람이 이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니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럼 이 사람이 처벌 대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아예 대표이사와 이사를 구분해 네. 놓는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의 규정상은 대표이사가 최종 책임을 진다고 본다. 그래서 면제. 그래서 또 일선에서 물러나서 뒤에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어쨌든 고용노동부는 이건 대표이사의 책임을 보기 때문에 면책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그게 범위가 실제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면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네.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준수의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모호성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실은 고용노동부가 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고용노동부도 결국에는 그런 안전보건에 관한 기업들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 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여러 기업들의 문제 제기에 법이 시행돼서 판례가 쌓이면 이제 가시화될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법령을 보완하면 된다. 이런 쪽은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소극적으로 판례가 쌓이면 그걸 보완하면 되지 그런 입장으로 할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법무부가 발행한 사례집처럼 사례집도 보면 네. 그 다섯 개의 이제 중대재해 사고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타워크레인 뭐 붕괴 사고 이번에 광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대형 화재 뭐 탱크 폭발 사고 이런 예.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사고나 탱크 폭발 사고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사고의 유형이 나와 있는 있네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대표적인 재해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기업 같은 경우에라도 원하청 구조에 있어서의 현장 책임자, 그렇죠. 관리 책임자,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에 관한 매뉴얼을 매우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규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되고 관리 책임을 둘 수 있도록 좀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네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인과관계 규명이나 입증 책임을 통한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형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증거를 훼손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네. 그런 증거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화재 원인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을 배양한다거나 그렇죠. 첨단 장비를 구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제언을 담았더라고요. 사례집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가처별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유형을 말씀해 주시니까 유형이 이미 나와
나와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씩 네. 안전을 챙겨 나간다면은 또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언급하신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 관료 집단의 특성상 사실 개인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좀 해결하기는 어렵고 네.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를 누가 잡느냐, 행정부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 누가 장관으로서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제언하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 현장 담당자들의 입장이나 역할도 굉장히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대선에서 지금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특히 각 후보들, 여야 중심의 후보들의 좀 예. 공방이 또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네. 이제 중대재해법 탓에 투자가 위축된다라는 취지의 어떤 국민의힘 입장과 산재로 2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제 그 민주당 중심의 어떤 중론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전에 그러네요. 광주 참사가 지금 있는 상황인 만큼 이게 뭐 십수년 전의 이야기나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새벽에 어떤 한 언론사 단독 뉴스에 따르면은 이제 광주 붕괴 사고의 콘크리트 납품사 10곳 중에 8곳이 이미 국토부 등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네. 이 납품 시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불량 자재가 이제 거기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기사도 또 나온 상황이에요. 예. 추가적인 사고 이제 관련된 뭐 원인 분석들이 나오겠지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각 부처별로 어떤 이제 뭐 감시 체계를 가지고 현장 감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게 종합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부품을 뭐 불량 부품이나 업체들이 있다면 그 정보가 사실은 부처 간에 좀 협의가 되면서 아. 뭐 예를 들면 현장의 가이드라인으로 배포가 된다든지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조금 더 조심하고 또 만약에 이 부분 뭐 그 업체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신경을 쓰겠죠. 네, 신경을 써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점검을 해야 될지 좀 구체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지금 국토부랑 고용노동부가 나눠져 있는 거죠. 네, 업무가 그쵸. 지금.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사례집을 발간한 경우는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왜냐하면 세계부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을 때 법적으로 이제 관련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위법적이라고 판단할 것인가가 지금 이렇게 공방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참고 자료를 그렇죠. 이제 발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 간에 사실은 좀 협업을 해서 네. 좀 유기적으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사고가 난다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요구에 바탕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된 데에는 여전히 우리가 여러 참사들을 겪었잖아요. 뭐 삼풍백화점 사고부터 그렇죠. 뭐 성수대교 붕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인 지금까지도 유사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번 참사가 발생을 하면서 최근 3년간 그러면은 관련된 유사한 사고가 없었는지를 또 한 언론사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한 번에 사망자가 여러 명이 나와서 그렇지 유사한 사례들이 뭐 10수건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전수조사나 그리고 현재 그렇다면 이런 사고들이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자료처럼 좀 유형화를 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분석할 있군요. 필요도 있다. 근데 분석이 된 자료들이 정부에는 있을 수도 있지만 예. 관련된 현장의 당사자들이나 그렇죠. 또는 국민들이나 언론에 좀 적극적으로 배포가 돼서 사실은 우리가 뭐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은 굉장히 실질적인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그렇죠. 거를 좀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네, 위험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는 사실 지금 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네. 걸 많이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전수조사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현장이 어느 현장이 더 위험한지 또 그곳에서 무엇에서 또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검토했던 그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네.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온 거고요.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보라 의원께서 또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아까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에나 적용이 되고 또 그렇죠. 그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가 이제 되어 있는데 네. 실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거의 이렇게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실 이런
근로자가 한 명 이상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 만큼 네. 이걸 좀 기본적인 안전장비 구축이랄지 인프라랄지 이런 것들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런 후진국형 그러니까 추락사나 뭐 끼임 사고랄지 이런 걸 네. 통한 사망 사고들은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조 대표님께서도 끝으로 한 말씀도. 네. 원청 책임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공방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현장에서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느냐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하청업체가 있고 노동자들이 있지만 어떤 특별히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윤이나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는 원청 중심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책임을 지는 만큼 그런 더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생명이나 그리고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단지 도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현장의 이윤으로 또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거를 내 가족이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서 나도 어떤 건물이 붕괴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다라는 긴박감을 가지고 이 법안이 계속해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이 광주 문제도 빨리 오늘 뭐 지금 이제 산업 그 문제점을 지금 현장에서 지금 분석을 해서 기사들을 내고는 있는데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시각장애인 공무원의 일할 권리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권고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 것인지 진정이 권고 내용도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네요.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하라 공고를 했습니다. 네. 진정위는 그런 문체부사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였는데요. 네. 자신의 주요 업무인 공모사업 처리를 위해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화면 낭독기라고 하는 인프라들이 갖춰지지가 않아서 결국 늘 동료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라면서 네. 진정을 한 거고요. 인권위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의무가 있는데 웹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공고하고 문체부 장관에게는 예산을 확보할 것과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을 네. 공고했습니다. 네. 문화예술위원회 측은 시스템 자체가 9년간 고도화가 되지 않은 노후된 시스템이라서 2019년에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라는 해명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공공 분야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장애인 채용을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아마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것이 정말 문제라고 보시는지 두 분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첫 번째는 특히 장애인 분들의 이제 공무원 이용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사실 뭐 사이트를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업무 매뉴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채용은 했지만 현장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뭐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그 불일치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결국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어떻게 보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임용이 되었지만 네.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일할 수 없는 인력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차별적인 환경에 매일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장애인들을 우리가 채용할 때 그러니까 장애인 탁월해서 성공한 장애인으로 바라보는 시각 혹은 그걸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당연히 지금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안한 뭐 시스템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업무 배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좀 환경을 바꿔가야 한다. 네.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거는 어제의 기사로 좀 발간이 되었
되었던데 강서구에 있는 한 구청 연구 동아리에서 네.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발간해서 좀 배포를 하셨더라고요. 기한을 작성하는 법 뭐 등등 사이트에 대한 접근법 이런 것들을 예. 일일이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요청해서 자료를 받지 않고 시각장애인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일치시킬 시스템과 일치시키고 또 업무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들을 이제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셨던데 사실 네. 이거는 공공이 좀 앞장서서 원래 했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좀 더 선진적으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마지막으로는 이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 매뉴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장애인들이 시각적인 자료를 굉장히 많이 뭐 접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각장애가 있어서 접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발달 지연이라든지 뭐 유사 자폐라든지 자폐성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자료나 이런 것들 자체를 사실은 조금만 난이도를 시각적인 부분을 조금 노력해서 더 많은 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면 훨씬 더 용이하게 입력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관용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쓰고 네. 시각적인 뭐 이런 포스터 같은 거를 배포함으로 인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받지 못하는 경계성 장애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시각장애인 공무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그렇죠. 점진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인들 마찬가지겠죠. 그걸 네. 만들 수 없다면 볼 수도 없는 네.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거고 채용만이 과연 답인가 하는 그런 지적도 해 주셨어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13년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예. 실은 이제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기관에서 웹 접근성 준수도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가. 그래서 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렇군요. 네,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도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나 그런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사용한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 관련 그래서 공공기관 중에 이런 웹 접근성이 잘 되어 있는 기관에 인증을 해주고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그 공공기관도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공 사이트들의 그런 웹 접근성이 잘 되어 있느냐 예. 그런 것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실은 이번 시각장애 이제 근로자분도 공공기관에서 근로를 하고 공공기관의 사이트에서 공무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9년간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걸 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왜 접근성이 떨어지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보고요. 국회에서 이런 그 시스템과 관련한 예산 논의를 할 때마다 그거를 이런 웹 편의성이랄지 이런 걸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부처에서 예산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 끼워 맞추기 예산을 이런 걸 넣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국회에서 인식이. 네. 네.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이 부서에서 이런 게 정말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그 사이트를 그러네요. 활용하는 다른 시각장애인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라는 걸 충분히 또 설명하는 설명이 것도 필요할 하겠네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 조성실 정신원문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화를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